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이동구라고 하고요. 시대상을 반영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비난과 조롱 또는 비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기존의 캔버스를 쓰지 않고 제가 따로 제작한 폭레진의 휴대폰 모양의 프레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한 휴대폰 모양의 작업을 또다시 휴대폰으로 본다면 대중들의 기분은 어떨까? 기존에 없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차 서포질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 젯소를 칠해요. 정면 그 다음 후면까지 전부 다 일단 블랙 물감으로 도포를 하고 제가 그릴 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배경색을 올리는 편입니다. 배경색 올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보통 저는 물감으로 그냥 붓으로 스케치를 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간에 공감을 하고 인간이 아닌 곳에는 인간의 스토리를 담아서 공감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재미 요소여서 저는 인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라는 것에서 사회는 인간이 구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인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제 작업에 들어가는 임팩트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전공이 화학과가 순수의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컬러적인 배합이나 또는 컬러의 포인트 컬러라던가 이러한 전체적인 컬러를 쓰는 것들이 그런 디자인적인 거에서 좋은 영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작가라고 해서 뭔가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이 작가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선 작업의 진심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작업을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또는 시대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를 노래하는 그냥 시대상을 반영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작업이 완성되고 나면 우레탄 코팅 작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전 작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마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처음엔 그저 이뻤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 작품의 의미를 들었을 때는 조금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대중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저의 작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